아빠하지 않는 모습, 싫어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뭐 기대한 대로 그런 일이 나온 건지.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좀 격양되고 이렇게 좀 울컥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그렇다고 연지 엄마가 틀린 얘기를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. 잘못된 얘기를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좀 미안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밖에 얘기를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. 잘하셨어요.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. 그 연지 엄마가 굉장히 불편하게 표현을 했어요. 제가 지금 연락하고 연지를 보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표현을 했어요. 그냥 연지가 찾기 전까지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. 네.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나서는 지금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졌어요, 저도. 마음의 준비가 안 됐구나. 아직 풀릴 수 없지. 그럴 수 있지. 당연하지 그거는. 뭐 성과가 좀 미흡하더라도 또 만나기를 또 약속하고 한 번 두 번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야 돼. 성과는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나갔기 때문에. 그럼요. 그렇지. 그렇게 만난 게 성과예요. 그럼 만난 게 만나는 게. 그냥 그 이 만남을 가졌다는 그럼요. 게 맞아요. 봤다라는 게 중요해서 갔어. 이야기는 어떻게 잘 됐어요? 응? 표정이 안 좋은데. 내용은 좋진 않아. 내용은 좋진 않은데 뭐 그래도 얼굴 보고 뭐 서로 마음을 얘기했다는 게 어디야? 그럼 그게 어디예요? 그 뭐 연지 엄마의 얘기는 다 나한테는 안 좋은 쪽이니까. 연지 엄마는 그냥 안 봤으면 좋겠대. 잘하고.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. 왜냐면 말을 좀, 이 워딩만 그게 아니라 연지 엄마의 그 뜻이 있잖아. 마음, 그 생각이 있고, 솔직한 마음을 얘기한다면서 얘기하잖아. 연지가 찾기 전까지는 안 봤으면 좋겠고, 어? 와. 야,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지금 당장은 너무 화도 나고. 저는 이해합니다. 예, 어떤 말. 가정생활...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지. 내 딸이잖아. 내 딸이잖아. 아, 그럼. 아유. 지금 만난 시간 가지고는 어떻게 좁혀질 수도 없고 첫 만남에서는 뭔가를 얻으려고 나는 나온 건 아니야. 정확히 답을 알아, 재영 씨가. 연지 한 번 물어봤어요. 연지는 잘 지내고 있고 엄청 똑똑하대. 똑똑하겠지, 이니.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거. 아빠와 또 이제 그 반신욕했던 시간들. 그런 시간 뭐 이렇게 되게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 추억이 있어요. 같이 목욕했던 시간. 사진 좀 보여달라 하지 최근 거 뭐. 그런 거는 이야기 안 해봤어요. 그런 얘기는 일부러 안 했어요. 안 써요. 하다 형님 고생했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. 뭐 고생할 게 뭐 있어? 그래도 형 나름대로 또 생각이 많을 건데 봐서 좋다 그랬어 나는. 네. 어찌 됐든지 간에 네. 너 얼굴 한번 봐서 좋다. 잘했어. 시간이 오래 걸렸지. 아 진짜 그랬어. 잘했어요. 잘못한 사람이 연지 엄마가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한 번만 믿어준다면 두 번 다시 그렇게까지는 실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전과 같이 실수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연지 아빠로서
연지 아빠로서 연지 엄마가 저를 좀 많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. 믿어줬으면 좋겠어요.